그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유연성이 좀 더 있었으면 한데 그게 좀 없어서 아쉽다라고 했던 그 쇼츠 있잖아요. 거기에 이제 달린 댓글들이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다 한동훈은. 법무의 마음이 왜 필요하고 타협이 왜 필요한가? 협치라는 말이 그 법과 원칙에 있어서 맞는 말인가? 협치를 한다는 건 그럼 그걸 봐주고 타협하고 편법을 하라는 건가?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법무부 장관이다. 너,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. 법조항을 징역 10년을 때릴 사람이 왔는데 유연하게 한다고 징역 5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. 그러니까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. 심정적으로 동조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상대에게. 그 아픔을 이해해주면서 10년 주는 거와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러겠지. 아 어차피 징역 10년 받는데 내 아픔을 이해해주고 받는 거랑 나를 미워하고 받는 거랑 뭐가 틀려요? 똑같아요. 받아봐. 틀린가 똑같은가? 전혀 달라요.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할 때도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주면서 중립적인 마음을 쓰면서 내가 할 건 해야지. 법치주의자가 그러면 법률을 집행 냉정하게 하되 유연하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주고 하면 훨씬 더.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를 안 해주고 틀렸어 니들은 그러면서 딱 집행하는 거와 다르단 얘기야. 내가 그때 마음의 자세를 얘기한 거예요. 예를 들어 예전에 15살 먹은 여자아기가 와서 물건을 엄청 많이 훔쳐서 전과가 몇 범이더라 10몇 범인 아기가 왔는데 너무 많이 훔쳤으니까 이제 판결을 내릴 때 크게 양형을 해야 되잖아. 근데 판사가 이 아기가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한 이후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되게 아프다는 거를 알고 그 아픔을 이해해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. 그럴 때는 굉장히 공감받고 이해받는 마음이 들면서 상대가 기꺼이 그걸 좀 받아들이라는 마음이 들어. 근데 판결할 때 너같이 아주 못 대먹고 이 사회에 아주 안버섯 같은 인간은 이거밖에 못 때리는 게 참 한이다 이러면서 딱 내린 거랑은 다르단 얘기야. 한동훈 장관이 되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이건 맞는데 그래서 다른 정치인보다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 되게 있는 거예요. 미움을 막 쓰지 않잖아. 국회에서도 감사받을 때도 막 떠막 하고 미움 쓰는데 거기서도 장관님 누구 의원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. 그렇죠. 부드럽게. 부드럽게 네. 하잖아. 근데 그 부드럽게는 진심이라기보다는 예의를 갖추는 그냥 예의의 가식으로 하는 건데 내 말은 뭐냐면 조금 더 진심이 담겨서 자기가 어떤 적어도 법을 집행하고 검수완박을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는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정적인 거 그런 건 이해해주면서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얘기하면서 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칼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.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미움을 잘 쓰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딱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. 나도 여기서 영채마을에서 어떤 판단 같은 걸 내가 주로 내리는데 내가 아픔을 공감을 해주고 사랑하지 우리 아기들을 엄청 사랑하고 그렇지만 잘못할 때는 내가 용서하는 거 봤나? 나는 내가 아무리 이뻐나 나가도 잘못하면 바로 직공으로 혼내잖아 그치?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아픔은 다 이해를 해.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만 써주면 윤석열 대통령을 마음으로 이제 내가 표현해보는 거예요. 반듯하고 예쁜 그릇은 아니야. 막 찌그러져 있고 질그릇 같은데 커 에너지가 쎄!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한 거야. 근데 한노봉 법무부 장관은 지금 그릇은 딱 거기까지야. 법무부 장관. 그릇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. 딱 아름답고 멋있고 젠틀하고 그런 그릇인데 크질 않는단 말이야. 그건 뭐냐면 좀 더 마음을 써야 되는 거야. 윤석열 대통령은 예전엔 그릇이 크더니 대통령 하고 나서 줄어들었어. 왜냐면 옛날엔 미움도 팍 쓰고 마음을 그냥 팍 쓰니까 그릇이 컸단 말이야. 근데 지금은 그걸 못 쓰니까 좀 줄어드는 감이 있거든. 그래도 어쨌든 그릇이 커서 됐어. 그래서 유연성이나 마음을 좀 거침없이 감정도 어떨 때 드러내서 탁 쓰기도 하고 또 남을 이해하는 품도 넓히고 하면 그릇이 커지면 정치인으로서 나중에 정말 대권을 노려볼 만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분이 막 그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빚을 면제해주고 그걸 해결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없대요. 국가가 어떤 국민의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 빚을 다 이렇게 면제를 해줬던 그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이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그런 마음을 넓게 잘 쓴 건가요? 마음을 쓴다기보다 그래도 편협하지 않게 진영 논리를 떠나서 합리성을 따라간다는 얘기죠. 근데 일반 정치인들은 마음을 쓰기는커녕 합리적인 것도 아니잖아. 궤변까지 늘어나서 오직 내 편만. 근데 이분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쓰니까 마음을 쓸 때 일반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조금 더 쓰는 건데 그거보다 좀 더 넓고 포용력 있게 더 써주면 더 좋겠다는 얘기지. 근데 우리 효정하기는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 칭찬을 너무 해주고 싶은 거지 지금. 너무 편드는 게 보여. 편들면서 막 그냥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. 이거 약간 그 뭐지? 정치색으로 보시면 안 돼요.
정치색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멋있다고 팬심있잖아 팬심. 네, 약간 팬심이 있죠. 되게 멋있으셔가지고 멋있는 정치인데서 나중에 대선에도 나오고 그러면 멋있으니까 더 유연하게 써보심이 이렇게 얘기 제안만 한 거지.